소떼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소떼 하면은 그 마을의 안녕과 풍요, 그리고 이 다산이라든가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세우던 그런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한 하나의 어떤 꿈과 희망의 안테나를 세웠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소떼를 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날 이 대학에서 성공학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우리 학생들에게 그럼 성공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이 금전과 성공을 동일시해서 대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주 뭐빌 게이츠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꼭 돈만이 성공이 아니고 또 그런 분들만 성공한 분들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현실과 우리 꿈과 그 이상의 어떤 그 간극이 참 너무 넓구나. 그래서 그 간극 좁히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목공예를 취미로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치밀해 해왔던 저 목공예를 가지고서 이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저희 어머니께서 상당히 재주가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목공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초창기에는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소떼를 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시다가 꿈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셨는데요. 이렇게 소떼 마을을 만들 정도로 소떼 제작에 전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로 이질적인 것도 서로 다른 문화가 융화해서 하나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그러한 사회는 또 엮어내는 힘, 엮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저는 강의만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돈도 안 되는 이 저기 뭐죠 목공예, 특히 이제 이 소떼를 이렇게 제작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아주 대단히 이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이 돈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소떼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이 그냥 다 넣어놔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할수 있었던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 제가, 이렇게 소떼 작업을 할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저희 어머니와 또 우리 가족들이 뒷받침됐던 그가 가장 큰 힘이었죠.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7년간 병환 중에 계셨어요. 늘그 병간 중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하늘에 새가 돼가지고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하관을 할 때 학이 22마리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것을 보고서 아 우리 어머니가 학이 되어가지고 이 하늘로 훌훌 날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본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가 되어서 날아가셨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늘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 솥대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솥대를 그의 어머님이 반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갤러리를 둘러보면 나무뿐 아니라 도자기로 된 솥대도 많은데요. 처음부터 같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이제 솥대는 처음에는 나무를 만들어서 바깥에 세우고 그랬는데 한 2, 3년 지나면 솥대가 다 썩어서 또 새로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도 구하기도 힘들고 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바깥에다 세워 놓을 수도 없고 힘들게 만드는 작품성 있는 솥대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솥대를 밖에서 안으로 들여 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솥대는 그 공공예술의 시원이고 원료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 조형미술의 한 장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들여놓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도자기는 하나의 뜬 나무의 대체재로서 도자기를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 딸이 아주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그 딸이 또 도자기 만드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 도자기 솥대 작가 1세대로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무작정 또 도자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예. 도자기로 만들어서 그런지 특유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